이제 두 번째 할 건데 연결 좀 해볼게요. 다 들려요. 전화를 안 받으시지? 네트워크 간혹이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제가. 네. 네. 아유, 깜찍하게 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우리 몇 살이에요? 어머, 끊겨버렸는데. 다시 놀라. 발신 번호 표시제야. 사장님, 이거 뭐 왔는데? 어, 잠깐만요. 발신 표시제와 제안.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난 전화 좀 하지 마라 진짜. 아, 장난 전화 좀 많이 숨겨진 애는 아니고. 아, 왜 그러세요? 아, 여기 이분이 전화 왔어요. 왔네. 아, 여기 전화가 걸려와서 잠깐 끊겼어요. 올해 네. 몇 살이세요? 올해요 79년생입니다 79년생 양띠시네. 네네. 네, 생일이 며칠이에요? 음력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네. 8월 10일. 자, 성씨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 오갑니다. 대준은 결혼하셨죠? 대준은. 저희 이갑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대준이? 저희 신랑 그 나이가 갑이에요. 동갑이시고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7월 칠석입니다. 아이고, 예, 자랑스럽습니다. 7월 칠석.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려요. 진짜요? 네. 지금은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여기가 네트워크 상태가 뭐 아까 안 좋대요.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신기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신기가 많아서 큰일이야. 여기 대주 집에도 할머니가 들어서는 형국이에요. 세존 할머니라 그러지? 네. 꽃갈 쓰신 할머니. 할머니가 들어서시는 형국이고, 우리 다 이 오시 기주를 둘러보니 10개를 줬는데 5개를 못 봤는데 4주 8자를 갖고 있다. 오지랖은 넓다. 오지랖, 말 그대로 오지랖. 네. 내가 주는 것만큼 받을 덕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 신랑하고도 남이 좋아서 볼 때는 빚 좋은 개살구, 남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하지만 내 속을 알 일은 없다. 내 속을 누가 알 일은 없다. 네 팔 네 흔들어라, 내 팔 내 흔들어라. 가다 그런 고비가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신랑이 사람은 좋지만 일부 종사 못하는 내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 한눈을 혹가다 팔 수는 있어요. 지금 꼭 판다는 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말고 인상이 벌써 훅 돌아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신랑이 원래 일부 종사를 못하다 보니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다. 연마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 여기저기 팔도사방을 다녀야 되는 사주다 보니 남자의 향기라 그러잖아. 남자의 향기. 남자의 향기가 좀 품어져 나가는 그런 사주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누구를 좋아서 대시를 하고 누구 좋아서 바람을 피운다기보다는 여자가 그냥 붙는 그런 스타일이야. 사주가. 그러다 보니 우리 기주가 가슴앓이를 조금은 해야 된다. 우리 기주도 원래는 집에서 놀지를 말어라 했어요. 놀면 아프다. 놀지 말고 뭐라도 부지런하게 안팎으로 일복이 터진 사주다. 부지런히도 뛰어야 되고, 여자지만 내 남자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 전부 이 집에 남자만 득실득실한 사주다. 응? 남자만 득실득실. 참.
보면 재밌으려나 재미없다. 어? 전부 남자판이야, 남자판. 애들, 네, 애가 몇 명이에요? 아들만 둘입니다. 어, 그럼 총 넷. 어? 기주가, 네. 기주가 남자니까 넷. 그러니 아들만 덕실덕실하다. 그러니 우리 기주는 원래 예술성을 가지고 살아랬다. 예술. 원래는 예술을, 예술성 가져야 되니까 꾸며주고, 어, 뭐 학교 다닐 때도 예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체라 하잖아, 우리가. 어, 사람을 꾸며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예술을 내가 해야 된다. 어? 악기를 다루든, 놀이를 하든, 이렇게 예술성이 많은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좀 많이 꺾였다. 응? 내 꿈을 이루지를 못했다. 내 꿈을 이루지를 못했다, 그러셔. 그러다 보니까 가다 가다가, 한탄 세월, 내가 가슴 치는 세월을 내가 조금 가야 된다, 그래요. 어. 우리 대주집으로 돌아보니 조상이 너무 많이 얽혔다, 그런다. 어? 조상이 객사를 했고, 이 집에 칼 맞아간 사람 있어? 칼을 맞았다, 이러는데. 억울하게 갔다, 이러고 대주 옆을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나 보인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애 있어요. 누구야? 친척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가깝다 해야 되나? 친척이야? 가끔 직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요? 어. 제가 시댁도 잘 모르겠어서.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억울하게 갔다. 칼을 맞았는지, 억울하게 갔다, 그래. 이런 조금 젊은 사람이 옆에 많이 따라다닌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꼭 한번 물어봐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을 거야. 네네네네. 네. 그러고 할머니가,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할머니가 우리 언니 뒤를 많이 따라다닌다. 할머니가. 선물 받은 적은 없어? 제가 꿈은 꾸기는 많이 꾸는데, 제가 이름을 잘 잊어먹어가지고. 어디 가면 그런 말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이 대주집에 모셨던 할머니가 있는데, 분명히. 네, 계세요. 그지? 근데 그 할머니 지금 네네. 아무도 안 모시지? 네네네네. 모셔서 내림세존이라고 해. 내림 단지야, 그게. 이렇게 항아리에 모셔놓고 있는 이 내림의 할머니가, 네네네네네. 그냥 온데간데 없이 훅 날아가 있는 형국이다. 떠있는 형국. 그러다 보니. 그 모시다가, 안 모시거든요. 그럼. 여기 대주가 귀한 아들이라 그랬어. 어? 장손입니다. 그래, 귀한 아들이다. 귀한 아들인데 공문제에서 얘가 명이 없다. 또 하나, 7월 7석이야. 그죠? 7월 7일은 어느 누가 봐도 줄이 세고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 네네.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이 집은. 나중에 꼭 여건이 되면 이 집에는 할머니를 한번은 알아줘야 되겠다. 그러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언니도 지긋져서 어린 나이에 많이 빌고 사네, 보니까. 어? 어딜 그렇게 쫓아다녀? 다녀요. 어딜 다녀? 절에를. 어이. 또 끊겼어요. 다시, 아니요, 이거 울 거예요. 네. 아니, 다시 누르셔도 되고요. 혹시 모르세요? 아니요. 왔나 본데. 네. 아시면 돼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뭐 조합나 보름나 이렇게 되면은 절을 한 번씩 가요. 그죠. 이렇게 우리 언니는 안팎으로 바쁜 사주니까 상대방이 또 통화 중인가? 이 페이스톡은 이게 나빠요, 그죠? 저도 집에서 전화 상담하다가 이런 적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안 받아줘야지.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송 중이니까 연결이 자꾸 끊겨요, 그죠? 우리가 더 깊은 얘기는 따로 한번 상담을 조금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끊겼어. 이게 자동으로 끊기니까. 저희가 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인기쟁이네. 그쪽에서 이제 계속 오는 거. 인기쟁이네, 인기쟁이. 네, 이제 뭐 안 올 것 같아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만나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마무리 쳐야죠. 깊은 얘기는 오시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튼 끝.